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 문화예술단체 상임대표 배은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음악이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야는 문화일반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8기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단 예술작품 용비어천가이고요. 예술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의 한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활발하게 꽃피울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예술활동의 기본은 다 우리나라 한글, 국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가장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예술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네,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예술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술은 예술을 뛰어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고요. 예술은 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든 국민에게 가까이 가서 삶이 되는 예술을 선사하는 그런 예술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회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예술위원회 회의를 오려면 제가 건강을 장착하고 와야 돼요. 회의가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어질 때가 있어서 이거는 회의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보다 지구력을 요하는, 그리고 건강을 요하는 그런 것지만, 정말 치열하게 이 예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예술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가, 또 예술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또 임직원들이 너무나 장시간 치열하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회의에 정말 건강으로 아주 무장해서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6시간 회의는 아주 힘이 듭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곧 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술을 떼어놓고는 저를 생각할 수 없고요. 저를 생각해서는 또 예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제가 예술이고 예술이 저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년, 강산이 10년이면 한 번 변하는데 강산이 5번이 변했어요.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저도 아르코의 많은 수혜를 받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대단한 그 행보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50년, 500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예술을 선물처럼 선사하는 그런 아르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